선생님이 옛날에 의경 생활할 때 그 해에 어떤 농산물이 풍년이 나면은 오이 풍년 나면 대박인 거 아시죠? 반찬에 오이만 나와. 오이 무침, 오이 소배기, 오이 절임, 오린, 오린된다. 오이 냉국 막 나오고 그다음에 선생님 때 귤이 대풍년이 나서 귤이. 그래가지고 우리 내무실에 60개 들이 귤 한 박스가 40박스가 들어왔어요. 2,400개고요. 아침에 밥을 처먹으러 가요. 간식이 나와. 뭐 나올 것 같아? 줄 나와. 그리고 이제 훈련을 가. 줄 나오죠. 점심 처먹으러 갑니다. 뭐 나와요? 줄 나옵니다. 저녁에 뭐 나와요? 줄 나와요. 줄. 그리고 내무실 딱 가면 2,400개가 웨이팅. 와. 그리고 있잖아, 어느 정도로 애들이 많이 처먹었냐면 진짜 거의 봉숭아물인 줄. 그렇게 하면 막 귤색이 돼 있고, 내가 그 당시에 계급이 상경이었는데, 짝대기 색이었는데, 임상경님 못 먹겠으면서 좀만 더 힘내 말하면서 소변을 보러 가면 있잖아, 에, 알잖아 이거 철판으로 돼 있는 거, 집단적으로 소변을 발사하니까, 야, 만 무슨 있잖아, 저쪽 끝에서 제주감귤을 누가 붓는 줄, 와, 환장하는 거야. 그래서 애들이 죽어가는 거야, 죽어가는 거야. 막 내 아이디어를 했지 또. 의경은 운동장이 아스팔트야. 유일하게 딱 그 흙이 있는 공간에서, 거기가 소각장이야, 쓰레기 소각장. 거기에 딱 같이 새벽에 겨울이었어, 땅이 얼어있죠. 모종사물이라 지금 땅을 팠습니다. 임상경님 죽을 것 같아요. 좀만 더 힘내면서 하면서 이걸 봤어. 넓고 얇게. 그리고 붙었어요. 완전 범죄죠. 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쳐가거든. 그럼 일주일만 애들이 부식을 해준다면 완벽한 범죄가 되겠죠. 여기서 귤이 올라오지만 안 된다면, 귤나무가 자라지만 안 된다면. 그잖아. 한 3일 지났어. 날씨가 좀 추운 눈 오는 날이었어요. 아주 로맨틱하죠. 방송이 나왔습니다. 삼소대 임정환 상경 빙빙빙빙 실로 와라. 딱 달려갔습니다. 발랄하게. 그대는 이렇게 가는 거 알지? 이렇게 올라갔어. 그때가 모범의경 선발시즌이었어요. 내가 됐구나. 그래갖고 올라갔지. 딱 갔더니 육군을 말하면 투스타. 그 몸 밑으로 쫙 앉아있고 마지막에 앉은 사람이 그냥 우리 내무셨지. 처음 딱 그 사람 왔는데 나를 이렇게 딱 쳐다봐. 날 야리더라고. 이 새끼 또 내가 먼저 됐다고 또 기분 나빠하고. 모범의경 갔는데 이제 그 투스타님이 먼저 어깨동무 딱 해. 잠깐만 일로 와봐. 잠깐을 딱 봤어.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이해하는데 0.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. 여기 이렇게 통이 있어요. 여기에 귤이 씹이 개 많어. 귤이 근데 하얀색 눈에 귤집이 막 세워나가지고 이렇게 소각장 옆을 지나가는데 이게 무엇일까? 열어봤더니 귤 사체가 딱 있는 거야. 이거 누가 그래서 수소문하다 보니까 이 새끼 날 불어버린 거야. 나 바로 갔어요. 여기서 기울 때 갔어. 그때부터 훈련 시작돼. 아침에 기상 바로 목봉 체조. 바로 뭐하러 가냐면 청소하라고. 그리고 오면 밥 먹으러 가. 포복으로 파파파 기어서 식당까지 아스팔트로 기어서 가. 이렇게 파파 난 속으로 막 귤 씨발 이러면서 가는 거야. 이렇게